어벤져스 3의 부제가 인피니티 워였으니까 어벤져스 4의 부제가 나왔나? 응? 어벤져스 4의 부제가 가망이 없으라고. 안녕하십니까, 무비트립입니다. 오프닝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표현은 아직까지는 확실한 정보가 아니니까 잊으셔도 좋습니다. 현재 뭐 인터넷상에서는 뭐 굉장히 많이 알려주는 사진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오프닝과 어느정도 연관이 많은 영상입니다. 바로 전에 공개된 어벤져스4의 촬영장 사진들을 좀 더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하는 무비드립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만약 제가 전에 예측했던 어벤져스4의 스토리라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들 속에서 첫 번째로 알 수 있었던 부분은 쉴드의 정체성과 국장의 자리입니다. 이 점을 알고 가려면 쉴드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쉴드는 아이언맨 1에서부터 등장했던 단체로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중심축을 맡아 히어로들 간의 거리를 조절해주는 단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큰 단체였습니다. MCU상에선 닉퓨리가 쉴드의 국장을 도맡아 어벤져스를 케어하고 있었죠. 또한 2019년 개봉할 캡틴 마블에서 등장하는 닉퓨리의 역할을 보면 과거부터 히어로들을 케어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하이드라에 의해 쉴드는 와해가 되고 닉퓨리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사망한 것으로 위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닉퓨리가 사라진 지금 에이전트 오브 쉴드에서 필 콜슨이 국장이 되며 현재까지 국장으로 역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피니티 워의 쿠키 영상에서 쉴드의 요원인 마리아 힐과 닉퓨리가 어머니를 찾으면서 사라지는 것이 등장한 것을 보면 현재 쉴드의 수장인 필 콜슨의 생존 여부는 불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쉴드에 대해 거창하게 이야기하냐고요?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아이언맨이 쉴드의 국장이 아닐까라는 예측이기 때문입니다. 어벤져스4의 촬영장 사진을 보면 아이언맨의 오른쪽 팔에 쉴드의 문양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언맨이 어벤져스4에 등장할 때 쉴드 소속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원작과 영화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원작의 설정을 어느 정도 차용해서 사용하는 MCU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원작 속에서 아이언맨이 11호 이후 쉴드 국장을 역임했던 시절을 그대로 차용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면 타노스의 공격으로 쉴드의 국장인 필 콜슨이 사라졌고 그 원작의 설정을 차용해서 그 자리를 생존 여부가 확실한 아이언맨이 차지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11호에서 등장했던 아이언맨의 BARF 기술과 앤트맨의 양자역학 기술을 이용하여 인피니티 워 이전의 과거로 이동하는 것이 어벤져스의 메인 스토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으로 알 수 있었던 부분은 앤트맨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모두들 아시듯 앤트맨은 인피니티 워 속에서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굉장한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지금이죠. 하지만 과거 인피니티 워의 촬영장 사진을 보면 앤트맨이 촬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촬영본은 왠지 영화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앤트맨의 영화 속 촬영본은 대체 어느 부분일까요? 저 무비트립은 앤트맨이 시간 이동을 한 후를 촬영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예상했던 것처럼 앤트맨과 아이언맨은 과거로 시간 이동을 시도하게 되고 그것이 성공하여 과거 인피니티 워의 시간대로 이동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동이 성공한 직후의 장면이 바로 이 인피니티 워의 촬영장 속에 앤트맨의 사진의 장면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뭐 아닌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가 인피니티 워의 충격적인 엔딩을 정리해줄 영화 어벤져스 가망이 없어의 촬영장 사진 분석이었습니다. 제가 인피니티 워 개봉 전에 뇌피셜을 한번 써보르타니까 이게 좀 중독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서 뭔가 계속 찾아서 이 예측을 하고 싶어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뭐 여러분들도 제 예측 좋아하시니까 저는 계속 말이 되든 안 되든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비트립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